아, 예. 제가 처음에 데뷔한 작품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작품도 역시 뮤지컬이라고만 얘기하기 힘든 작품이었어요.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라는 작품이었는데 배우들의 움직임과 소리로만 만들어진 뮤지컬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뮤지컬이라고 명명해 주셔서 뮤지컬이지 사실은 배우들의 몸으로만 배우들의 능력으로만 만드는 독특한 형식을 만들고 싶었던 것뿐이었거든요. 그때 초심을 좀 다시 일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공연이었어요. 뜨거운 여름은. 처음처럼 이게 뭐꼭 연극이다, 뮤지컬이다 이런 거 아니라 원래 무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들만의 상상력으로 채워보자라는 의지였고 그거 안에 남들이 얘기하는 분류에 꼭 속하려고 이거 뮤지컬처럼 만들어, 연극처럼 만들어 이런 거를 조금 최대한 이제 듣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초심,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이 뜨거운 여름의 처음 시작이었고요. 초심을 일깨우고 저한테도 초심을 일깨우고 싶었던 작품이고 똑같이 주제도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 텐데 남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로만 살게 되는 것이 보통 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꼭 혁명가가 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안에 소소한 것이라도 혹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작은 꿈이라도 이뤄내면서 취미로라도 하면서 살수 있는 용기들도 없어져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깨워주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